뭘 부담스러워. 어떤가요? 고볼닷컴. 어, 너무 어색해. 너무 민망했어 방금. 야, 내가 더 민망해. 아라 누나. 안녕하세요, 아라 누나입니다. 찌릉입니다. 너무 오랜만이에요. 너무 오랜만이에요. 요즘 뒷바람 타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해요. 한번 탔어요. 한번 타고 그죠? 뭐 평소 타고 또 오는 길에 역풍을 제대로 맞아서 그렇게 받은 만큼 또 오는 게 있더라고요. 이제 2년 차인가요? 자린이에요. 아, 무슨 맨날 자린이래. 이제 입문 자린이 아니고 이제 2년 차 되지 않았나요? 2년 차 접어들었습니다만 자린입니다. 네. 자린이에요. 아, 이제 너무 잘 타가지고 네, 다 배웠어요. 아까 댄싱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. 아니, 뭐가 그렇게 좋은 거죠? 지금 새벽 6시에 뭐가 그렇게 좋은 거죠? 텐션이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지? 아라 누나. 오늘은 제가 이제 여자들끼리만 있는 카페가 있는 거 아세요? 여자 라이더들만 있는 카페. 몰라요. 아, 그건 당연히 가입을 해야 돼. 아~ 정말 여자들 그 여자 라이더들이 제일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 그 우먼스 라이딩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. 저는 근데 거기서 다른 여자 라이더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고충이 있는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는데 거기서 딱 하나 이제 제목이 눈에 띄었던 게 라이딩복. 자전거 복장? 꼭 입어야 되나요? 오,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문상 같아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. 좋아요. 저의 입문 때를 생각을 해봤어요. 저는 아디다스 추리닝 있죠? 추리닝이 있고, 일단 추리닝을, 그때 레깅스가 유행하지 않아가지고, 추리닝을 입고, 체인에 걸려가지고, 어? 뭐지? 아. 난 운동복을 입었는데, 왜? 이렇게 처음을 입문했거든요. 찌르기는 처음에는, 자전거 복장을 어떻게 입었어요? 저 처음에 그 아라 언니랑 네. 같이 처음에 남산 갔던 영상 보면은 네. 그때는 또 심지어 조금 추울 때여가지고 네.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빅숏밖에 없고. 아, 빅숏은 있었어요? 네. 네. 빅숏은 미리 구비를 해놨었는데 근데 이제 또 추우니까 긴 바지를 입어야 되잖아요. 아, 왔다 갔다 그래서 일단 그 패드가 네. 엉덩이에 다 있어야 되긴 하고 그리고 또 빅숏은 우리는 속옷을 안 입고 입잖아요. 네. 그래서 빅숏을 안에 먼저 입고 네. 그리고 그 위에다가 요가 레깅스 같은 거 있고 그걸 입고 네. 남산에 갔었죠. 아, 많은 분들이 요가 레깅스를 입는 것 같아요. 그래도 찌릉이는 그 안에 빕을 입었었다. 맞아 이게 또 패드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근데 또 제가 어느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게 패드가 그러니까 엉덩이가 너무 잘 타가지고 엉덩이가 단련되어 있는 분들은 굳이 패드가 필요 없다고도 하는데 아~ 오히려 이제 입문자들한테는 조금 이제 패드가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그리고 또 이게 막 자전거를 타다 보면 땀이 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뭐 면에 아~ 땀이 젖어서 그렇게 타다 보면 마찰이 일어나서 쓸리거나 쓸린다고 또 그래서 무거워질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저지를 사러 갔더니 아니 무슨 애기 옷인 거야. 다 조그맣고 그리고 이게 너무 붙으니까 배달은 어떡해 라는 고민들이 진짜 많았어요. 근데 사실 여자 자전거 옷이 좀 작게 나오긴 해.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은 그럴 수 있죠. 근데 또 이게 뭐 한두 번 입다 보면 금방 또 사람이 적응을 해가지고 어느새 색깔별로 모으고 있어요. 아라 누나. 색깔을 또 알록달록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평상시 알록달록한 거 잘 입기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자전거 타면서 그걸 또 이제 입는 것 같아요. 이쁘게. 그래서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자전거를 입문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은 저는 자전거 옷이 너무 이뻐가지고 아~ 입고 근데 이제 또 이제 잘 타시는 분들은 조금 더 에어로한 자세를 위해서 입지 않을까요? 그렇죠. 에어로한 복장으로 더 꽉 조이고 언니가 어제 에어로 양말 얘기도 했잖아. 아, 그쵸. 그러한 양말도 있어요. 딱 붙어있는 양말도 있고. 너무 에어로한 게 사실 야하기도 해. 근데 그거는 그들만의 복장이, 아니, 그쵸? 그들만? 하여튼 자전거 복장 중에 하나이니까. 맞아. 근데 아까 이야기해준 것처럼 봐봐요. 이게 무슨 색이죠? 연두색? 연두색이든 물 이렇게 빠진 뭐, 그린색 이 물 빠진 핑크색이든 우리가 평상복에서 입을 수 없고 생소한 색들도 자전거 탈 때는 조금 자신감이 나오지 않나 맞아 싶어요. 자전거 출근할 때 확실히 달라져요. 자전거 출근할 때는 무조건 펑퍼지만 후드티 입어요. 한 20kg를 무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? 무조건은 아니어서 어떻게 알죠 그렇게? 무조건은 아닌 것 같은데? 그래도 이제 핸드폰 그냥 빨리 끊을 수 있는 여기에 막 주머니 있는
후드티. 그러니까 왜냐면 회사 그러니까 시청으로 출근을 하면은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붙는 옷이 부담스러워서 좀 펑퍼짐한 옷도 있고 시티 라이딩 할 때는 또 다른 컨셉의 의류를 입게 되더라고요. 자기가 어떤 식으로 타느냐 맞아. 목적에 맞게 옷을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맞아. 조금 더 속도를 원한다. 그러면 에어로하게. 에어로하게.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 뗄래야 뗄 수 없는 팔토시죠. 정말 며칠만 버티면 됩니다. 아 며칠만 버티면 되나요 이제? 네, 며칠만 버티면. 네. 제가 이거 왜 하고 다니는지 알죠? 네, 그렇죠. 네. 자동 라인이라는 게 있나요? 아 저는 요즘에 또 다시 많이 없어졌어요. 진짜 하얗다. 예. 나도 자동 라인이 아예 없어요. 지금 잘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또 해 뜨면은 또 이거 오 네. 하고 가야죠. 언니한테 네. 자동 라인이 없다니. 그렇죠. 다리는 엄청나요. 다리는 엄청 잘 사수했네. 잘 사수했어요. 며칠만 버티면 돼요. 다 다음 주에 이제 사진 찍어요. 와 악마를 하나 제작을 했어요. 오~ 이게 영규의 아이디어도 있고 찌릉이의 아이디어도 있고 모든 아이디어를 통틀어가지고 제가 담고 싶어하는 내용을 양말에 담은 샘플이 나왔어요. 아 진짜 딱 봐도 네. 아라 언니가 아라 언니 스타일이다. 아, 왜? 콤콤콤. 아니야. 아니 근데 콤 원한 적 없어요? 아 원하게 하죠. 늘 바라고 원하죠. 그렇죠. 네. 콤으로 향합니까? 네네네. 이걸 신으면 콤으로 향하나요? 할 수 있어요. 하늘공항 콤 도전? 옮김에? 하면서 이제 정말 귀엽게 우리가 나왔어요. 아 뒤에는 오리구나. 네.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죠. 제가 오리의 왕관을 씌워주고 싶었어요. 그래서 이 왕관에 포인트를 주고 싶었는데 잘 표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. 그래서 얘를 콤덕이라고 만들었어요. 너무 귀엽죠. 어떤가요? 콤덕콤. 너무 어색해. 너무 민망했어 방금. 야 내가 더 민망해. 아니, 여기저기 다 빈집털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들? 아 은진이부터 이제 콤을 하나 따오세요. 예? 아, 은진이부터. 저희 동네 빈집 많아요. 많아요. 하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여기 다 이제 출근을 맞아, 해야 출근을 되기 때문에. 출근을 해야 돼요. 아쉽게도. 네, 여기서 너무 아쉽다.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? 네, 아쉽게도 여기서 이제 우유 한잔 마시고 네, 헤어져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정말 서울에서 갈 곳 없으신 분들 근데 이게 밤에 오기에는 조금 어두울 것 같고요. 주말에는 또 자전거 통행이 안 된다고 해요. 그래서 평일에 낮에 여유롭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하늘공원 아니면 노을공원에 오시는 거 정말 가성비 짱입니다. 맞아, 여기는 네, 미니벨로 끌고 오셔도 올라올 만한 어필이죠? 맞나요? 네, 확실합니다. 그쵸, 그쵸. 네, 진짜, 여기는 진짜 당근과 책찍이 바로바로 착착 와요. 조금 이제 책찍 좀 하다가 바로 당근 주고. 그러니까 그래서 힘이 나요. 좋아요. 당근. 당근. 당근복 입고. 맞아. 네, 이제 우유 한잔 하러 갑시다. 고고! 고고!